여러분, 안녕. 오늘은 동서남북을 접어볼 거예요. 자, 색종이 일단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. 삼각형 접기를 해 주세요. 그리고 펴주세요. 피면은 이렇게 하나의 선이 나와요. 네, 그럼 반대쪽도 또 반대로 여기 이번에 이렇게 접었으면 반대로 또 삼각형 접기를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X자 모양이 나와요. 여기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돌려서 여기 있는 이 중심이 있을 거예요. 여기 중심에다가 얘를 올려주세요. 약간 편지봉투 모양이 되도록 해주세요. 네,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. 그럼 여긴 뚫려 있어요. 이게 정상이에요. 그리고서 이거를 뒤로 돌려주세요. 그럼 여기 또 십자가 모양이 생기는데요. 아까 한 편지봉투 모양을 한번더 해주세요. 여기 있는 애를 또 이렇게 중심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네,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이 모양이 나왔는데 조금 모양, 사이즈만 조금 작아졌어요. 네, 그럼 뒤로 돌리시면 이렇게 네 개의 네모가 이렇게 하나씩 뚫려 있거든요.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또 접어주고, 또 이렇게 접어주고, 그럼 모양이 이렇게 네모 두 개가 이렇게 있고, 또 얘를 그냥 이렇게 계속 접어주세요.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따가 손에 끼울 때, 이 구멍에 손에 끼울 때더 편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다된것 같은데, 그러면 이제 여기 내 구멍 안에 엄지와 검지가 있으면 얘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되면 얘가 약간 이렇게 하나에 이두 개가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. 여기 두 개도 똑같이 넣어주세요. 여기서 이렇게 쭉 하면 동서남북이 완성됐어요. 여러분도 꼭 가족과 함께 동서남북 접기를 해보세요. 여러분, 안녕!